오늘은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신타그마 광장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은 국회의사당이고요. 앞에 보이는 이곳이 신타그마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아테네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신타그마 광장 안에 있는 분수대 짓고 있습니다. 신타그마 광장입니다. 아테네 시내에는 가끔 이런 유적 발굴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목욕탕 흔적입니다. 아테네 시내에 있는 그리스의 국립공원 자페이온입니다. 아테네 중심부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보면 아테네 중심가에 푸른 섬이 하나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테네 국립정원입니다. 자페이온 국립공원의 이름입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은 1896년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펜싱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자페이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리케이온을 촬영 중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정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잔틴 사람들의 생활관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 가운데 있는 자페이온 1896년 하계 올림픽 때 펜싱 경기장으로 썼던 자페이온이 보이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이 보입니다. 이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이곳은 비르카토 선드입니다. 해발 277m입니다. 멀리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위에 신전인 아크로폴리스 지역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요. 그 신전 아래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인간들의 생활 공간, 즉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고라입니다. 광장이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뮤지지구지요. 사후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신전은 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모신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는 비스카드로 언덕입니다. 그냥 난 찍고 있어요. 카페도 많고 꼭대기에는 그냥 와볼만 합니다. 제우스 신전의 전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신전은 규모가 아테네에서 가장 커서 실제적으로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둥이 15개만 남아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상단부입니다. 멀리서는 잘못 느꼈는데 실제로 기둥 밑에 와 보니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아주 규모가 대단합니다. 위에 처마돌이 양식은 고린토 양식을 취했습니다. 어제 올라갔다 온 파르테논 신전도 보여요. 참 시원하게 남성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 신전답습니다. 이게 더 낫다. 응? 거대한 기둥이 15개 남아 있습니다. 멀리 파르테온과 에르크테온 신전이 보입니다. 참 빼어난 건축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수 신전의 처마돌이 코린토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제수 신전을 찍어봅니다. 아, 감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르테논보다 더 감동이 큽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바라보는 저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에르크테온 신전이 보입니다. 히드리아누스의 문, 로마 황제가 서기 161년에 아테네 도시를 확장하면서 그 기념으로 세운 문입니다. 멀리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과 에라크테오연 신전이 보입니다. 가끔 히드리아누스의 개선문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히드리아누스가 아테네를 확장하면서 기념으로 세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문 이후를 우리는 인간 세계, 이전을 신의 세계라고 그리스를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드리아누스의 문입니다.